안녕하세요. 저는 곡성에서 사는 정인기라고 합니다. 저는 불면증으로 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2011년 4월부터 저는 잠이 안 왔어요. 잠이 안 오다가 보니까는 엄청 고생을 하다가 누구 소개로 치매 드는 사람들, 우울증 있는 사람들 그런 병원을 소개를 해줘서 거기를 갔더니 처음에는 약을 반알을 주더라고요. 약을 반알을 요만큼을 준 뒤 그걸 먹고 나면은 잠이 금방 들어요.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또 잠이 안 와요. 그러면 또 가면 반알, 또 가면 또 주고 또 주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7년, 8년째가 됐는데요. 잠이 지금 약을 우울증 약 그 병원에서 먹는 약이 4알을 먹고 있습니다. 4알을 먹어도 또 잠이 안 와요. 그 약을 한 5, 6개월 먹으면은 잠이 또 안 와요. 그러면 또 병원에 가면 또 약을 또 느려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4알을 먹고 있는데 그걸 안정제라 하는데요. 그 약이 얼마나 무수냐 하면은 건강검진 나오잖아요. 2년마다. 그 건강검진을 가면 이내시경, 장내시경을 하려면 무엇인가요? 수면이 안 돼요. 수면이 안 돼가지고 왜 수면이 안 되냐 그랬더니 안정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면이 안 된다 그래요. 근데 지금 현재 내가 4알을 먹고 있는데 또 잠이 안 와요. 잠이 안 와서 얼마나 몸부림 치는 도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소개로 내가 여기서 엘리오테는 MBT라는 약을 먹어봤어요. 식품을? 약이 아니고 식품. 식품. 엘리오테는 제가 잘못했는데 약이 아니고 식품이랍니다. 엘리오테는 MBT라는 그 식품을 먹었더니 그 4알을 먹어갖고 잠을 못 자고 이러고 있는데 4알을 먹고 그 약을 우리 집사님이 한 봉을 줘서 먹고 뭣도 모르고 그냥 잤어요. 그놈 먹고 그날은 모르고 그 이튿날 먹고 그 약을 4알을 먹었더니 금방 잠이 들어요. 어? 고기를 짜고 사면서 이랬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또 두 봉을 또 갖다 주더라고요. 그리고 그 두 봉을 또 먹었더니 그러면서도 그 물에다가 4알을 먹고 잠을 뜬눈으로 날아서 했는데 이 엘리오트노 엠비트라는 이 물을 타서 먹었더니 잠이 푹 들어요. 그래서 그러더라 해가서 내가 얘기했더니 우리 김순자 집사님이 같이 따라와보자 해서 이렇게 따라와 봤습니다. 그래갖고 이렇게 우리 사모님으로 인해서 약을 이렇게 일주일에 6병을 줘서 갖다 먹었더니 그놈을 내가 실험을 해볼 때 하나를 빼봤어요. 그 잠이 4알부터 전혀 안 왔는데 약을 먹고 막 물을 타갖고 목에 잠을 푹 잤거든요.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가 머리를 써갖고 하나를 빼봤거나 하고 하나를 빼서 먹었더니 잠이 그런 데로 갔어요. 하고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일주일 넘었는데 지금 4알을 먹다가 3알을 먹고 이 약을 먹고 지금 잠이 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알은 그 수면제 약이죠? 예. 그다음에 이제 수면제. 예. 그리고 4알을 먹고도 잠이 안 왔는데 네네. 이제 3알을 먹고도 잔다고요. 예. 그래서 예. 나는 이 약을 진짜 이때 이 약을 먹음으로써 이 불면증이 좀 치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. 치매가 나사 치료라고 믿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